내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젊은 친구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세 개의 코드를 가지라는 거예요. 자극 코드. 뭔가를 자극받아 발전하잖아요. 그럼 이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요. 저는 찾아봐요. 그분들이 왜 저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저 자리에 가 있을까. 옛날에는 진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존경하지 않았었죠. 왜? 막 뒤에서 뒤통수 치고, 나무 막 가슴 막 부르고 하고 놀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. 여기는 진짜 친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 손도 시작 안 합니다. 저도 그 돈, 작은 돈 아니니까 아까워요.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. 몰랐던 거예요. 1년 넘게 그한 손도 시라고 얘기했다면 제가 창피해요.